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 버킷리스트이기도 한데 제가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뉴욕을 한번 가보는 게 꿈이자 소원입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간절하게 여행을 하고 오겠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간다는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평상시에 걷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여행을 같이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같이 동행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아, 이 낭만 있는 곳인데 제가 약간 너무 과격하게 제가 한번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마사지를 받아보겠습니다. It's not a secret. Come on. I'm a part of this too. 와, 대학교 됐다 뭐야 이거. 걸어 세계 속으로 선배님한테 먼저 자문을 뉴욕을 한번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여가지고 촬영을 그럼 뉴욕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네, 뉴욕으로 가요. 뉴욕으로?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들이 진짜 일단 안 가는 곳들 중에 별로예요? 상위 리스트예요. 일단 가면 안 되는 데가 진짜 뉴욕 가시는 분들 보면 엄청 좁다거나 엄청 좁다거나 엄청 말레빈 분들 진짜 나는 여행의 신이야 이런 분들 전 전자네요. 아, 그러면은 네. 가장 큰 게 일단 시청률. 그쵸, 네. 시청률이 일단 물. 그리고 물이요? 그리고 물이요? 물, 불. 리모컨을 돌릴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 나와요, 물 나와요. 물 어디 나와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 거.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먹방처럼. 그쵸. 자신 있습니다. 분량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촬영 일정이 아마 한 8일 정도 될 거예요. 오후하고 빼고. 그쵸. 그러면은 방송은 한 해 나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8회 정도 나간다고. 8회요? 10분짜리인가요? 그러니까요. 무슨 벌칙 같은 거 그런 건가? 저는 보통 2주 가서 한 회 방송을 하니까. 괜찮겠어요? 2주 가서 14일에 한 회가 나가요? 8일이면은 거의 저희보다 절반 가고 방송은 한 10배 더 해야 되니까 약간 걱정되는데 정말 이게 후배 PD면은 하지 말라고 말 뭐라고 하겠는데 큰일 났다. 저희는 회식 없잖아요. 저희 방송은 회식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아니 안 괜찮아요. 시청자분들은 되게 냉정하십니다. 정확하시고 그리고 누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거나 그렇게 안 해요. 옛날이랑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굉장히 PD 후배 면접 보는 것 같아요. 합격 있어요. 아,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고 내용이 그렇죠. 알맹이가 되게 중요해서. 네. 여행 가기 전에 환전을 신청해야 되는데 요즘 모바일로 하게 되면은 혜택이 많다고 해서 미리 오늘 하고 이따 찾으러 가려고. 알뜰 환전 신청. 환전 신청. 확인. 되게 간단하다 보네, 이제. 환전 신청을 해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네, 이제 뉴욕으로 갑니다. 아, 뉴욕으로 해외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네. 환전 신청하신 외화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를 쓸 건데 네네. 해외여행 때 쓸 적합한 카드가 뭐가 있는지 네. 고객님 해외에서 특별히 혜택이 더 많은 카드가 있어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네. 신용카드인 거죠? 네. 네. 카드 발급 신청은 다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씻고 있어요? 네. 아, 네. 뭐 하길래 그렇게 바쁘신지. 네, 지금 핸드폰으로 곧 있으면 떠날 이제 뉴욕은 완전 처음이라 김 선배님의 추천대로 여행 어플을 써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인 남자가 세 명이어서 방이 좀 크거나 아니면 두께가 있으면 좋을 텐데 3,690개의 숙박시설이 떴습니다. 아, 여기가 맨해튼이네요. 진짜 풀려고 좋네요.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설레임 반 두려움 반. 네, 이게 딱 제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 심경인 것 같고 제가 직접 제가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지금 다 모든 게 낯설고 비행기에서부터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꽃도 받았어요. 그리고 커피도 샀습니다. 나름 분위기 내보려고. 근데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버를 잡아야 돼서 숙소로 가야 되거든요. 맨하탄 안에 있는 숙소예요. 돈이 꽤 나오는구나. 비싸네요. 72달러인데? 비싸. 어? 잡혔는데 이게 아니 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어요. 어떡해. 아니 이 마스터카드만 확인했다가 괜찮아요? 네, 별점이 아주 높으신 분이 제게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좋다 진짜. 맞아. T5. 우! Yes. Hey. John, right. Sorry. It's okay, no problem. Yeah. Just a moment. Flower. Yes, yeah, take a flower. 오, 차 진짜 좋아요. 오. 아이고. 아이고. 숙소로 출발! 와,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혼자 어디 가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항상 매니저 형도 있었고 다 있다가 뭔가 자유로워진 기분. 웰컴 투 뉴욕 써있네요 저기. 지금 약간 뉴욕 동기화 중인데 아, 너무 다 신기한 것 같아요. 도착도 안 했는데 아직 고속도로도 신기하네. 미국집. 미드에서 보던 저게 스쿨버스 아니에요 저거? 노란색 저거? 드라마에서 보던 스쿨버스 처음 보는 풍경이에요. 로버트 케네디 브릿지래요 이게.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가 어 뭐야 이게 헬게이트라고 써있는데? 헬게이트인데요 이거? 뭐지? 헬게이트로 이제 들어가는 건가? 왜 헬게이트라고 돼있지? 황당하네 이거. 왜? 와 이거 와. 어 뭔가 이제 뉴욕 같은 분위기가 이제 보이고 있어요. 오. 아, 너무 좋다. 뭔가 이런 음악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같은데 아직 그런 노래는 떠오르지가 않아. 제가 지금 느끼는 감성이 약간 이쪽. 너무 좋아요. 느끼는 감정들을 온전하게 다 느끼려고. 모든 게 다 새로운 거라서. 아, sir. Thanks for giving me permission to shoot. Okay, y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Have a nice day. Yes,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우이치. 여긴가요? 미국집. 아, 여기가 침실이구나.
뭔가 집에서 신발 신고 다니니까 기분 이상한데? 여기도 침실이네. 뭔가 집에서 되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침실이 3개구나. 아, 집은 완벽한데요, 진짜. 어디 하지? 방이 다 너무 좋아요.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한 번만 더 볼게요. 방을 한 번 더 보려고요. 여기가 2층 방. 여기가 3층 방. 못 고르겠어요, 방을. 아, 결정장이 왔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미치겠다. 이거 방을 종권이 형이랑 현수 오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 같이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 시티를 걷기 위해서 운동화도 갈아 신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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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제 걷기 편한 옷으로 운동화도 신고요. 옷도 편안하게 입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좀 걸으면서 숙소 중에 뭐가 있는지 좀 둘러보려고요. 형! 이게 남들이 보면 제가 좀 약간 실수한 줄 알 것 같은데 걸어다니면서 실수 웃으니까 근데 자동으로 웃음이 나와요 지금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길거리 걷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제 조금씩 뉴욕이 온 게 실감이 납니다 뷰가 대박이에요. 우와! 지금 엄청 날씨가 좋고 추운 날씨도 아닌데 그렇게 하수구에서 김이 올라와요. 되게 너무 신기해요. 와, 저기 보면은 옐로우캡 택시도 보이네요. 옐로우캡 맞나요, 저게? 영화에서 보던 그 옐로우캡 택시입니다. 저희는 이제 옐로우캡 택시를 타고서 록펠러 센터로 갈 겁니다.
생각보다 택시 잡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 저거 택시! 택시 택시! 헬로. How about you go? Rockefeller Center. Huh? Rockefeller Center. No, my duty is finished. I'm going uptown. Okay. You are... One second. You wanna go... I wanna go Rockefeller Center. Okay, come. Okay, thank you. 자, 택시를 간신히 잡았어요. 이제 타보겠습니다. 후, 쉽지 않네. But he's actually taking the camera. No, you can take another one. Yeah, you can take another one. 안 된대요? 네, 은혜야. 아, 결국 승차원보다 있어. 아, 어떡해. 네. 뉴욕 왔는데요. 첫 옐로우캡 택시 승차 거부로 당했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택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상처받았어요. 슬퍼. 원래 한국 번화가에서도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오겠죠, 뭐. 어. Hello. Can I get go Rockefeller Center? Rockefeller Center. Yeah, thank you.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Thank you, sir. 아, 이 친절하시네요. 처음 뉴욕 와서 택시를 잡았는데 아까 차였지만 지금 좀 뿌듯합니다. 제가 가보려는 곳이 록펠러 센터 보고서 그 근처에 핫가이즈 있다고 해요. 제가 이태원에서 핫가이즈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또 매운 것도 좋아하고 뉴욕커들이 소울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가서도 뉴욕커들의 소울푸드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현지 본토의 음식. 저 제가 기내식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사실 너무 배고파요. 아,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명품거리 같은데요? 완전히 쇼핑거리, 쇼핑을 위한. 와, 대박이다, 여기. 여기가 지금 맞나? 아, 여기 아이스링크가 있는데요?
우와.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여기 대박이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길에 있는 거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아, 뭔가 타보고 싶은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은데요, 저 앞에다가. 여기가 이제 나홀로 집에 2에 나오는 네 그곳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높이가 24m라고 합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전구의 개수가 4만 개라고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티켓을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아이스링크를 볼 수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구경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이렇게 사진 찍으면 너무 관광객 같은데. 아, 약간 최대한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래도 사진 찍어야 되겠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아, 태극기 바로 앞에 있네요. New life, New York. 제가 한번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 센터 앞 태극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뭔가 기분이 묘한데? 이제 조금씩 미국 사람들한테 적응이 되고 있어요. 우와. 와. 뉴욕 도심 안에 저렇게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분이 엄청 많다고 해요. 물론 이제 견주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로 강아지들을 이렇게 산책시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said I. What will be, will be. 와. 장난 아니다.